송이 대박입니다. 송이, 송이, 솔송이. 대박입니다. 대박. 엄청 맛있습니다. 엄청 많아요. 예. 붉은 그물버섯 종류네요. 예. 제가 수정하겠습니다. 이게 색이 바래서. 근데 아무튼 그래도 붉은 그물버섯 종류가 맞습니다. 붉은 그물버섯, 예, 솔송이라고도 합니다. 솔송이, 예, 소나무 향이. 예. 많아! 엄청 많습니다. 엄청 많다고 그러네요. 예. 밑에 사는, 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벌초 작업. 예, 솔송이 대박. 대박을 봤습니다. 짠! 예. 딴거 맞지? 예, 이게 솔송입니다. 솔송이, 송이버섯, 예, 송이 향이 나는 잣나무 군락, 참나무 군락 중간 중간에서 나는 솔송이라는 건데, 사실 송이버섯은 아니고, 근데 이게 솔 향이 나요. 예, 솔 향이 나서 솔송이라는 예명이 있는 거고, 붉은 그물 버섯입니다. 약간 붉은색을 띠죠? 붉은 그물 버섯입니다. 예, 금산별곡 금산입니다. 바쁜 일과에, 예, 유튜브를 잘 못합니다. 예, 사업적인 부분도 있고, 예, 뭐 공사적인 부분도 있고, 그물버섯류를 채취하러 왔습니다. 그물버섯류를 채취하러 왔고, 버섯이 그동안 원래 여름버섯이 그물버섯류 종류로 샤브용으로 많이 나오는데, 오늘 일기에 어떤 안 좋은 영향으로 일기에 안 좋은 영향으로 버섯이 많이 발생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선선해지는 여름버섯은 포기하고, 가을 초기 버섯으로 대신을 합니다. 산에 왔는데, 벌초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예, 사실 좀 불편하네요. 그래서 평일에 자주 산을 이용해야 되는데, 제가 또, 또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하는 입장인지라, 예, 시간을 많이 평일에 낼수 없음을, 그래서 산행에 좀 적이도 있다. 산행에 제약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솔송이, 솔송이를 채취하러 왔습니다. 솔송이, 송이버섯은 아니고요. 송이를 닮았다 해서 솔송이라는, 솔송이라는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예명이고요. 실제로는 붉은 비단 그물버섯입니다. 이렇게 송이 형태로. 예, 이 버섯은 밑에가 닭다리처럼 생겼다고, 닭봉처럼 생겼다고 해서 닭다리 버섯이라고도 하는 거고, 일부 지역에서 식용을 하는데요. 드시면 안 됩니다. 독버섯입니다. 일부 지역에서 이거를 팔고 있는데, 누나 이거 따. 일부 지역에서 팔고는 있는데, 예, 이거 사 드시면 안 됩니다. 예, 제가 개인적으로 실험 삼아서 그렇다는데, 닭다리 맛은 있어요. 식감은 있고 맛은 있는데, 제가 먹어본 결과, 실험적으로 먹어본 결과, 예, 가려움증이 생기더라고요. 가려움증. 뭐 위장장애까지는 안 익히는데 가려움증이 있습니다. 예. 딴거 맞지? 예. 이게 솔송이. 예, 버섯 산행을 왔습니다. 송이버섯, 솔송이. 산을 하나 넘어야 됩니다. 골짜기 지나고 있습니다. 황금 그물버섯. 예, 약간 붉은 그물버섯이랑 유사한데요. 약간 노란색을 띠고 있습니다. 예, 군락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황금 그물버섯이 맛을 것 같습니다. 버섯이, 야생버섯이 종류가 많기 때문에, 구분이 조금 쉽진 않습니다. 물론 전문가 입장에서이지만 쉽지 않기 때문에, 다소 조금 틀리더라도, 구독자님들이,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왜냐면 종류가 워낙 많습니다. 워낙 많기 때문에 사실 이 정도면 먹을 거, 안 먹을 거, 식독을 구분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굉장히 나름의 어떤 지식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설명에 다소 부족함이 있더라도 비슷한 종류, 그물버섯 종류로 찾아보시면 어차피 네이버에 그 도감 이런데 정확하게 나와 있으니 참고하시고요. 붉은 버섯 솔송이랑 좀 유사합니다. 그때 비슷하게 나는데 어떤 종류의 종류의 구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종류의 구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니까 그렇게 좀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약초인이라고 100% 다 아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전날 이렇게 공부를 하고 촬영을 하고 아니면 도감을 가지고 다니면서 정확히 말씀을 드려야 될 부분이긴 하나 사실 이렇게 제 입장에서는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그럴 좀 어떤 형편이 안 됩니다. 근데 솔송이 종류랑 매우 유사종이고요. 붉은 그물버섯 매우 유사종이고 약간 색의 구분이 조금 있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구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유튜브 촬영 때문에 사실 제가 작업에 제약이 있습니다. 빨리빨리 채취를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도 이해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버섯은 긴 뿌리 버섯으로 추정이 됩니다. 긴 뿌리 수염 버섯, 긴 뿌리 버섯 종류인데 식용입니다. 정확한 구분은 도감을 찾아봐야 되는데 제가 아는 선에서는 그게 맞습니다. 식용으로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버섯을 알리고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조심스럽고 정확하게 접근하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저는 경험적으로 많이 먹어봤습니다. 독버섯도 많이 먹어보고 개인적인 실험을 많이 했는데 사실 뭐 인체에 그렇게 해가 되는 버섯은 맹독버섯 외에는 크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드셔도 괜찮은데 잘 알지도 못하면서 왜 방송을 찍고 이렇게 설명을 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그런 분들이 공부를 하셔서 그렇게 유튜브를 찍으시면 됩니다. 뭐 남이 하는 소명까지 뭐 감나라 배나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쨌든 그분들보다는 제가 전문가이기 때문에 버섯의 전문가가 많지 않기 때문에 제가 소개를 하는 거고요. 어쨌든 제가 틀린 부분이 있으면 도감을 찾아보시면 됩니다. 이름을 알려드렸으니 이름을 알려드렸으니 그런 식으로 찾아보시면 되는데 스스로의 노력은 하지 않고 남의 노력을 가지고 이래저래 말씀하시는 분도 참 안타깝습니다. 이 버섯이 말불버섯입니다. 어릴 때
하얀 육인일 때 먹는데 얘 같은 경우는 지금 먹질 못합니다. 아깝게 시간이 지났어요. 말벼버섯 독특한 맛이 납니다. 제가 찾는 버섯 중에 많이 좋아하는 버섯 말벌버섯입니다. 어렸을 때 6인일 때만 먹습니다. 조금 색이 짙어지면 먹질 못하는데 하얀 고니 맛이 납니다. 생선 고니의 맛이 나는데 굉장히 독특하고 맛있는 버섯입니다. 잡버섯, 야생버섯 찌개 같이 넣어 먹으면 맛이 좋습니다. 발생할 때 굉장히 다량 발생합니다. 시기가 지나면 노후가 돼서 색깔이 검게 변하면 먹습니다. 그리고 채취해 놔도 좀 늦게 요리를 하면 노후가 돼서 못 먹습니다. 말벌버섯이었습니다. 아메색 광대버섯 또는 아메색 광대버섯 아제비 이렇게 불리는 맹독버섯입니다. 이 광대버섯 종류는 대부분 독버섯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뭐 하나 정도 먹긴 하는데 이것 또한 제가 왜 알리냐면 이게 가장 중독사고가 많이 일어나는데 이거를 일부 지역 관광지에서 팝니다. 가시광대버섯, 흰 가시광대버섯하고 같이 판매해요. 저때 버섯을 제가 따시는 어르신들께 주문을 좀 하는데 요거를 잔뜩 따왔어요. 그리고 나보고 사래요. 그래서 샀어요. 샀는데 골라보니 다 이게 염장으로 해놔서 잘 몰랐는데 뭐 염장한다고 다 알죠. 제가 저는 요것을 팝니다. 드시면 안 돼요. 이건 삿갓 외대버섯하고 요거 가시광대버섯 뭐 일부 지역에서 식용을 하고 한다는데 이것도 생으로 맛을 보시더라고요. 죽습니다. 사람 죽은 얘가 있기 때문에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아메색 광대버섯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식용 가능한 버섯만 채취하시고 여기 흔하지만 중요한 약초가 있어서 하나 알려드립니다. 노루 발자국을 닮았다 해서 노루발풀이라고 합니다. 노루발풀. 요거를 이게 혈류장애 고혈압의 아주 명약입니다. 혈류장애 명약으로 쓰는데 흔하지요. 흔한 게 약인데 참 많이 귀해졌습니다. 어쨌든 요거를 금강신초라고 파는 사람이 있는데 금강신초는 좀 다른 종이고요. 얘는 노루발풀이 맞습니다. 산에 다니다 보면 꽤 많이 있습니다. 혈류장에 도움이 되려면 잘 말려서 차로 드셔도 되고 술을 담가서 하면 좋은데 굉장히 독합니다. 술이 독할 수 있습니다. 노루발풀입니다. 잘 기억해 두셨다가 쉽죠? 노루발풀. 노루궁뎅이는 버섯이고 얘는 노루발풀. 솔버섯 송송이 채취 중입니다. 솔송이 버섯 2차전입니다. 2차전. 바구니 꽉 차서 갖다 놓고 염장하고 다시 왔어요. 오후에 솔송이버섯. 소향이 난 데서 잣나무 골짜기에서 주로 많이 있는 솔송이버섯입니다. 붉은 그물버섯이죠. 만두 만드는 법.